농사를 짓는다 가길래 그래 5분의 1인데 어제 아직 통화하면서 그래 뭐 가을 수확은 다 있나 할게 벼를 쓴 거가 뭐 40미 포대를 했다 가길래 네, 나는 농사 많이 짓습니다. 나는 그래서 더더욱 농사 많이 짓는다 가길래 농약이나 비료 같은 거 안 하고야 완전 유기농으로 했잖아요. 그럼 원래 이제 완전 유기농으로 나가면 그래 얼마나 사람 손이 얼마나 많이 가야 되는데 예. 그 풀 나는 거 그런 것도 그러면 손을 다 뽑아야 돼. 농사를 형님 집 맞잖아요. 농사를 갖다가 나는 예, 10만 평씩 옛날 지었습니다. 500마지기, 200마지기가 한 마지기거든. 나는 참 옛날에 참 농사를 내가 뭐 20대부터 뭐, 참 내가 참 농사를 내가 한 30년 농사를 지은 택인데. 아이고, 그지. 천평이 유기농으로 진락하면 만평 일반 우리 농사 짓는 거 아마 더 힘들다. 그렇지. 그만 지풀을 뽑아야 돼. 요즘 뭐 기계로 뭐 약을 다 치고. 맞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뭐 기계를 다 하면 남는 것도 하나도 없을 텐데 기계 싹 주고 해보면 다 하니까 100만 원 남더라고요. 100만 원 1년에 줄 거 주고? 예. 기계가 빼고 100만 원 1년 수입이 1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남는 뭐 그 자체도 고행이고 예. 공부니까 그래 생각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고 예. 그 이제 변호사 좀 짓고 주로 이제 약초 있잖아요. 이제 전문가니까요. 약초를 치유하는 거 이렇게 건강 상담도 해드리고 전화가 오거든 아프신 분들 많이. 아 그러면 거기에서 선임 오래 전부터 거기에 오래 계시고. 저는 신선생 오기 전부터 한 10년 넘게 혼자서 이제 농사 짓고 있었죠 유기농으로. 제가 그때 신선생 오기 전에 한 3천 평 정도는 혼자서 농사 지었어요. 80kg짜리 그 50가마 정도 혼자서 맨날 이제 트럭에다 실어 나르고 다 했죠. 참뭐 아휴 고생이 많았죠 선생님. 참저그 손을 보면 압니다. 손 마디마디가 그 하나하나 그 손으로 예. 그러니까 다 휘어졌어요 손이 풀 많이 뽑아가지고. 예. 왜 꼭 그래 꼭 그래 뭐 그래 안 해도 되는데 꼭 그래 농사를 그래 말라 그래 힘들게 그래 그렇게 내 내면에서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종교적인 어떤 도움도 필요 없이 내 스스로가 그렇게 고행하면서 농사를 짓고 싶더라고요. 10년 농사 짓고 신선생 오셨는데 눈물 나는 이야기니까 정말로 나는 그 농사가 무농약으로 지은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 나는 알거든요. 내가 농사를 기계하고 눈만 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거든. 기계로 뭐 한 500마디 내가 많이 짓때 그렇게 짓다 보면은 약을 갖다가 제초제를 뿌리고 그 갖다가 제초제를 미리 몸 뿌린 데는 고마 그걸 포기해 뿌리고 예 맞습니다. 그거를 뭐 사람서 약도 칠 시기가 있거든. 그 시기를 넣자 뿐만, 약을 독한 걸 뿌리뿐만, 진짜, 벽까지 약을 입어뿐만. 참요. 그래, 또 더더군하다 이런 것까지 이래. 하, 이거 완전 A급 중 A급입니다. 내가 왜 이걸 안 하면, 우리 와도 지금 회집 들어온 뒤에 은행 나무 있잖아요, 데크인데. 그러면 지금 그러면, 요 허황우차 요거는 신교수 니가 갔어 한다. 예, 요 이제 이름은 뭐 같이 지었는데요. 직접 이제 고 선임 고. 참 너무 맑고 눈이 연세도 연세가 네 칸마도 비슷하다. 근데 눈이 참 완전 또 어린애의 눈 끝이 맑습니다. 예. 건강은 사람 눈동자에서 또 태어났다. 그렇죠. 눈이 정말 흰 부위가 하얗고 검은 부위가 시커매. 정말 신교수님과 진짜 이 조금 지냈는 게, 예. 이 선임 만나려고 그래, 니가 지금 그래, 고향 갔다 사는 한번 하동에 한번 오십시오. 예. 찾아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참, 나 그래. 그 진짜 뭐 농사를 하는 건 내가 무엇보다 알기 때문에 너무 아무리 그래도 이제는 좀 건강을 좀 생각하고. 군산에서 이렇게 이제 힘겹게 이제 이렇게 살다가 저희 집에 와서 이제 그때 그때 뭐냐 태풍 왔었거든요. 그렇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태풍 오는데도 간다 하더라고. 예. 내가 지가 예. 간다 하더라고. 그때 그 이야기 했거든. 예. 무슨 태풍이었지? 그때 타파라고. 아 맞다 타파. 작년 9월달에. 예. 그래서 이제 알았죠. 그래 알고 아 너무 순수해서 언제 그대로. 언제 그때 언제 처음 일부러 가게 된 동기가 있었을까요, 선임? 이 친구가 이제 그때 뱀에 물려가지고. 맞아, 독사에 물려. 네, 독사 물려서 이제 동영상을 찾다가 이제 자연으로 할 수 있는 동영상을 찾다가
제가 유튜브에 뱀에 물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앞에 해에 까치 독사 물려가지고 영상을 올린 적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보고서 스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쫓아왔더라고요. 그날. 그게 인연이에요. 그것도 뱀에 물린 것도 다 인연? 예. 예. 똑같이 까치 독사 물려가지고 왔는데 너무 순수하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아 여기서 살 수 있겠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집에 마음 맞춰가지고 이제 영광이 됐죠. 아이고 참 진짜 스님을 만나려고 네가 그토록 고행을 했군. 나는 처음에는 이 스님이랑 하고 나는 농사 짓는다 하지. 그러면 당연히 스님이 남자 스님인 줄 알고 농사 농사가도 된다고 산에서 나 그러고 한다 하길래 아이고 신경수가 거기서 얼마나 있겠노 나 이렇게 생각했거든. 농사 짓는다 하지. 예, 예. 신경수는 일 같은 거는 일 못하죠. 아예 안 합니다. 청소 같은 건 잘하는데 일을 못하죠. 일을 못하죠. 청소보다는 굉장히 너무 잘합니다. 예, 너무 밝게 잘하는데 예. 뭐 무슨 일은 못해요. 예. 내가 봐도 내가 몇 년을 겪어봤지만 근데 뭐 청소 같은 게 하고 말할 수 없이 너무 잘하지만 그래서 나도 그래 아이고 그 농사 짓는다 하는데 그것이 순교수가 내 속으로 아 있겠나 뭐 얼마야 뭐 땀은 있을지 있을까 나는 못 있나 나는 분명히 생각을 했거든. 근데 계속 시간이 가고 내가 한 번씩 또 전화를 하고 그래 뭐 난 그래도 난 좀 의아했어요 속으로. 나는 신교사 솔직히 오기를 바란 거야. 예. 신교사 떠났구나. 나는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몰랐는데. 그렇죠. 아유, 그럼요.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교사 있을 때는, 신교사 때 내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했으면, 신교사 갖고 나 이렇게 참, 신교사 이 맑은 영혼이, 나는 또 부동산을 하고 막 이 사이에 젖다 보니까, 뭐, 금전 문제다, 뭐, 이런 막 소용인데, 신교사하고 이야기하면, 딴 세상을 이야기하잖아. 그게 난 좋은 게, 내게 아, 힐링이다, 신경 주 자체가. 아, 맞죠. 내게 예. 힐링이다. 예. 그 내하고 똑같은 사람 만날 분들, 내게 그 스트레스가 연결되는 거야. 예, 욕망이 이제 너무 많으니까, 욕망 있는 사람이 부딪히면 힘들죠. 그렇지. 예. 근데 신경수 또 있을 때 가면, 참 뭐, 내가 TV를 또 보면, 야, 인생은 참 어려운, 저래 살아야 되는데, 예. 아, 왜 이리 힘들지? 그 욕망을 그렇게 뭐, 그러니까 뭐, 그래도 또 막, 또 볼 때뿐이지. 예. 보고 또 세상에 놓으면 또 세상사로 또 엉기는 살이 돼 욕심부리고 살이 그래서 내 친구를 떠나고 나는 온다고 생각하면 안 오겠나 난 무조건 온다고 생각했어. 맞아요. 일을 농사 짓는다 하길래 예, 농사 짓는 농사 짓면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또 지도 안 도와주면 안 되잖아. 예. 보고 사람이 왜 일을 안 하노 예. 어 보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래 또 더더군다 오늘 또 이 조금 여사님이라고 말을 한 번도 안 했거든. 오늘 나도 앉아 있는데 난 아 딱 보자마자 얼굴이 여수님인데 아 또 누구 남자 스님 있겠지 나 이 생각인 거야 예. 금방 들어올 때 예. 난 그래서 내가 오늘 이랬다가 그래 그 말 농사를 지다가 내가 참 너무 참 오늘 너무 참 이 뭐 이 말을 참 표현을 못하지 너무 너무 좋고 또 스님 보니 또 뭐 자체가 부처님이고 정말 신교수가 왜 거기에 이래 마음을 낸 거를 알겠습니다. 말을 안 해도 내가. 그런데 그러면은 스님은 뭐 여단 그러면 거기 10년 더 돼가기 전에는 딴데 어디? 저는 20살에 해인사 출가해갔고요. 뭐 그냥 강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도 가고 뭐 승려로서 한 35년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이제 모든 공부했던 거 지금까지 했던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순수한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을 딱 들었어요. 어느 날 문득 그래서 모든 욕망들이 다 사라지면서 그냥 그래 이제 내가 농사 짓고 일궈서 먹으면서 이제 수행하자 이러고 이제 제가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때가 이제 신선생 올 때가 한 1년 정도 됐을 때 이제 그 답한 날에 이제 이 친구가 올라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 친구는 수행자로서 가는 사람이라는 걸 맞습니다. 욕망이 없다는 걸 알고 아, 그럼 여기서 우리 같이 공부하자. 제가 먼저 이제 제의를 했죠. 같이 있자고. 네. 나는 그래, 내가 그래, 야, 이 친구가 크게 그래, 농사 짓는다 같길래 나는 아이고, 그 참 힘들던데 그것을 신경 나는 계속 내 혼자 속으로 나 지금 오겠지. 아, 신경 써. 왔으면 좋겠다. 난 속으로.
힘들어 떠나고 나기는 막, 뭐, 그 아무서 가도 없고, 그저, 아이, 엄마, 아이, 사람이라 하는 건 참, 참 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가고 나니, 이래 참 허전하고, 그래서 참, 이 사람이라 하는 게 참, 이토록 내가 어렸을까, 내가. 근데, 진짜, 모르는 거죠, 사람은. 진짜 나한테 정말 필요한 존재를 알았다면은 내가 이제 그걸 붙잡고 가겠죠. 그런데 그 순간을 놓치면 이미 놓치는 건데 기인을 사람은 잘 몰라봐요. 근데 내가 딱 신선을 보는 순간에 아 기인이라는 거, 기한 사람이라는 거, 사람이 세상 사람이 욕망이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한 일이거든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욕망은 뿌리 욕망은 낼 수 있지만 욕망을 버리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 사람 욕망이 없다는 것에 제가 깜짝 놀래고 없는 걸 우리가 나눴으면 된다. 그러니까 같이 갑시다 하면서 그렇게 됐죠. 내가 힘들지 않게 내가 농사일을 줄이고 신 선생은 안에서 안 살림해라. 내가 돈 벌어볼게. 내 농사 짓고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안에 살림하고 설거지 자기 청소하고 하고. 나는 이제 농사 지어서 돈벌이 해갖고 이제 갖다 미기고 이렇게 안 되죠. 바뀌었죠. 성별이 이제 체인징이 되버렸죠. 참 대단하신 분,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진짜 그 말씀 자체가 참 감명 깊은 말입니다. 참 우리 어떻게 참 그래 우리가 뭐 물론 소위 뭐 우리가 참 뭐 스님 말씀 뭐 말만 들어도 참 뭐 꿈 같은 말인데. 재물이라는 거는 진짜 물거품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잡힐 듯 신기루처럼 안 잡히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저도 그런 욕망이 일어나오더라고요. 아 그래도 조금 나도 필요한 돈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아니야 여기까지 멈추자. 내가 있는 나는 그 땅만 있으면 난 거기서 난 자급자족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멈추자 하고 내가 딱 하동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풍족한 거예요. 다른 욕망을 내려놓으니까 그냥 조금만 뭐 부성기만 있으면 되니까 만족하고 그러니까 행복한 기운이 나오고 그럼 이제 또 신선생 오니까 아 또 식구도 생기니까 더 행복하고 더 이제 여유로워지면서 아주 이제 풍족해졌죠. 그 돈을 많이 벌어서 풍족한 게 아니고 마음이 이제 너무 걱정이 없으니까 근심 걱정 남한테 주고받을 게 없으니까 좋은 거죠. 허망한 거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워낙에 그 뭐 신 교수나 스님이나 참 내하고 우리 딱 만나면 내하고 참 정반대의 삶이거든요. 나는 참 아직 나는 진짜 뭐 내 지금 지들어져요. 내가 알다시피 내 저 같이 나 저 소백산 호텔도 갔지만 살 때에 내가 참 그런 뭐 물질 쫓을라고 지금 그런 여파로 지금까지도 물질이 곧 결국 지 자신을 죽인다 하는 성경 말씀. 결국은 뒤집어 엎어버려.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나도 지금 아직까지 지금 그것을 일어나지도 못하고, 지금 고난 말이 마지막 한 2년, 지금 뭐, 그리고 이제 5년 넘었잖아. 예. 잠을 2년 동안 못 자고, 눈에 막 충혈이 되고, 눈을, 잠을 잘 수가 없고, 막.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걸 다 뭐 좀 벗어 던질라 하니 이 정도 해왔던 것 열심히 하신 다 경매 달라야 되고 나도 참 이거 다 벗어 어느 순간에 멈췄으면은 조금 소분지족하고 그랬으면은 이제 아주 행복하셨을 건데 거기서 조금 더 확장시킨 거죠 욕망을 나 하는 게 참 일반적으로 뭐 이래 살아도 나는 좀 이래 특히 이래 물질 욕심이 나부터 강했거든, 선생님. 예.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난 전에 농사 지면서, 나는 뭐 대학은 내가 뭐 아예 저에 뭐, 뭘도 나도 난 가기 싫었고,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나는 뭐 아버지가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농사가 지었거든요. 예. 24년, 멈춰 보면은, 내 자신은 물론 편해. 솔직히 말해서 다 던진 보면은. 예. 나도 뭐, 고맙다. 뭐 수영자 길로 가든, 뭐, 어떤 뭐, 자연처럼 살아본 건데, 또 나를 이래서 또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 내가 여기서 멈추면. 그래서 또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참, 뭐, 의거지에, 의거지로 참, 뭐, 소도사장 끌려가듯이.
그런 삶을 지금 뭐, 영위하고 있거든. 그 친구가 전화, 내가 통화, 내가 하면, 형님 좀 어떻습니까? 지가 나를 순간적으로 봐왔는 게 있으니까. 또 내 스타일을 지가 봐왔고, 또, 그래, 뭐, 지는 맨날, 뭐, 정리할 거 다 하고, 그래, 빨리 하이소. 참, 맨날 내니 그렇게 하면, 그래. 나로 인해서 또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도 네, 이분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이제 계시네요, 그렇죠? 예. 네. 부동산을 조금 너무 많이 이제 사들르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죠. 어렵게 된 건데 좀 아쉽긴 한데 선생님 오래된 인연을 만났는데 그 내가 생각한 그대로네. 시신 선생이 이제 농사 짓는 거 못 참고 돌아오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계셨다고 하는데 좀 안쓰럽긴 한데 이제 뭐 신선생이 비술산에 돌아가서 다시 뭐 이미 지나갔고 어쨌든 우리가 조금 이분의 답답한 마음을 들어주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원래 해봤죠. 그런 것 또한 욕심이지. 맞습니다. 그런 것 또한 아무 부질없는. 환상이고 꿈인데, 그래, 아, 그래, 뭔 또 꼭 마치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게 재물이라는 게. 네, 맞습니다. 그런 것 또한 아무 부질없는 욕망, 욕망이고. 필요한 거 있으면 되는데. 맞습니다. 그걸 멈추기는 어렵다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 이제 뭐 신경 쓰지 말고 걱정한다 그래서 들리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무난하게 가듯이 자연스럽게 참 두 분은 네. 신경사고 참 이 이거 참 운명적인 뭔가 닮았죠. 쌍둥이 쌍둥이 씨가 어느 맞아요. 예. 그래요. 얼굴도 그렇고 예. 닮았어요. 똑같이 닮았어요. 네. 닮았어. 예. 다른 사람들도 많이 닮았다고, 쌍둥이라고. 참, 참, 은행이 장난이라 가기 그래, 사람인가? 뭐, 우연히. 그래, 한다는 거. 그렇죠. 근데 그래, 선임이 참, 근본적으로 뭐, 엄마 품처럼 뭐, 모든 걸 거하는데, 뭐, 천지, 뭐, 갈퇴기 뭐가 있노. 참, 뭐, 떠야 할 사람은 꼭 이래 만나진, 그렇다 하는 게 있다. 그렇지. 어? 예. 그죠. 달다. 예, 맛있네. 한 번에 맛있다. 아니, 그건 뭐, 처음에 뭐, 누구 연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걸 됐어요? 연구도 없이. 형이 만약에 닥쳤을 때, 고비가, 5년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10년에서 탈피 못하면 20년까지. 맞아, 맞아, 맞아. 최소한. 그래서, 먼저 빨리 해결할 때는 5년 안에 해결해. 맞습니다. 네, 3년에서 5년 안에 해결 못하면 이건 이제 장기전으로 가야 돼, 장기전.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가야 돼. 네. 그래서 방구치가 죽는 거야. 내 돈 하나도 쓰고지 못하고 그냥 진짜 남 비전자가 그냥 가는 거거든, 그게 맞아요. 적정선에서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그래야 나중에 진짜 편안해지죠. 네. 어느 선에서. 근데 이제 가공품 이런 거 약전에 해가지고 좀 이게 뭐 유튜버들 그 뭐 구독자들 통해서도 많이 좀 팔리겠네. 예, 조금 많이 팔리는 거 아니고 그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정도. 예, 공감은 그 정도 되니까 더 욕심 안 부리니까 그거는 되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필요 없고. 그러니까 필요 없고 필요한 만큼 우리가 과일 사 먹을 정도 되니까 충분하죠. 근심 걱정이 없어야 이제 맞습니다. 내가 못 가나고 뭐 한 달에 세금하고 한 달에 나가는 돈이 한 2,500만 원. 금근행이 뭐 이자하고 뭐 세금하고 한 달에 뭐 한 2,5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게 뭐 일반적으로 무슨 뭐 누구나도 뭐 업하는 것도 뭐 코로나 때문에 또 장사도 안 되지.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만큼 내가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참 출발부터 잘못되었고 내 마음가짐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 무지가 이제 무지를 알았을 때는요.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는 눈의 순리대로 맡겨야 돼요. 이제는 그거는 마치 마법의 풀이듯이요. 봄날에 아주 꽁꽁 얼었는데요. 겨울에 꽁꽁 언 땅에 어느 날 갑자기 확 흘려버리면요. 개곡물이 확 줄기차게 나가잖아요. 우리 의식이 꽁꽁 얼었다가 그 내 마음이 이제 완전히 풀어가지고 아주 평화로운 상태 됐으면 그때 내 마음이 풀려야지 이것도 저절로 풀리더라고요. 내가 평온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 순리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덩어리가 정리가 돼야 내 인생에서 조금 손실을 덜 보고 좀 정리가 돼요. 뭐 일단 뭐 부동산이니까 뭐 지금 뭐 경기 전반이 근데 그거는 절대 그렇진 않거든요.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 선생님 말씀 내가 압니다. 에이. 그게 그래 그렇지. 땅이 예를 들어서 뭐 이래 있다. 응?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이래 있으면 땅 중에서 내가 최고 중요한 땅이 이 땅이다. 그러면은 상대들도 이걸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걸, 가장 좋아하는 걸 최고로 안 팔고 싶고 가 있고 싶은 게 내가 이기다 그만. 상대들도 이런 거는 살아해도 아무도 안 삽니다. 근데 이걸 살아간다 상대들도. 네. 이걸 조금만 해. 나도. 조금만 해결이 나. 나도 이거만큼은 쥐고 싶단 말이야 지금은. 지금까지도. 이런 걸 막 그렇게라도 조금 싶은데. 이 또한 지금 아직까지 내가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는 거지. 근데 그걸 줘야지 해결 되겠네요. 그렇지. 예. 그 마음을 줘야 돼. 육아사 땅 저거 전부를 말하는 거야. 맞아요. 육아사 땅 저거 전부를 말하는 거야. 저거는 맨날 사자고 지금도 전화가 오거든. 근데 그걸 포기하셔야죠. 그래 더 많은 걸 다시 얻을 수 있죠. 그래. 예. 바로 그래. 네. 마법 풀려면 그 열쇠 이게 아구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럼 지금 그 아구만 맞으면 나는 좀 편안해지다면 그거 포기해야죠. 그거보다 더 내가 나만큼 더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렇지. 그 내 수준에서 받고 내가 괴로운 것보다 내 아픔을 수준에서 봐도 병날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 차라리 이거 포기하고 내가 행복하다면 행복한 나를 위해서 포기해야죠. 그래서 지금 나도 이제 올 때까지 안 왔나 이제 지금 나도 지금 뭐 내 자신은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 자기 자신은 자기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나 체념을 하는 중이라서 지금 뭐. 그게 뭐 진짜 있으면 특별한 지금 뭔가 할 게 있고 이거 없으면 내 인생이 정말 안 된다느냐 그러면 정말 안 되지만 내 꿈으로 살고 밥을 사는데 문제 없고 뭐 그건 욕망이었다 그러면 아 그러면 욕망 그래 그까짓 거 없어도 돼. 뭐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처음부터 내 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알지. 예. 그거 내 거 아니었는데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내 욕망에서 만드는 건데 그 욕망이 문제였다면 욕망 주고 그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자절로 풀리는 거지 이거는. 그 말 준비하는 준비를 하고 있어. 어쨌든 때가 됐다. 그 하나를 잡다가 전부 다 놓칠 수가 있거든 사람이. 이거 왜 기계로 담은 뜻이 왜 요래 이렇게 움직여서 담았어? 이야, 이 기계가 어디 무슨 공장 제품처럼 완벽하게 이렇게 뭔지 포장 요것도 얼마나 요래 예쁘게 야 일부러 또 이런 종이를 이 고급스럽게 이래가 이야 참 예? 선생님 하여튼 한번 선생님 자체 외모만 봐도 뭐 완전 막 똑소리 나는 완벽한 그 자체가 모습 자체가 말이고 뭐 행동이 뭐 보나 뭐 말씀하시는 게고 뭐 그것이 참 내가 참 모든 가 농사짓고 지금 말씀한 내인데 말해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참 뭐 한마디 뭐 티끌만지도 참 뭐 그 한 부분이 여러분 참 뭐 완벽한 부처님 말씀 같은 말하고 연계해야 되는 아닌데. 그렇지, 내일 모레 이제 얼마 더 사실. 그렇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식 전에 그 다시 어느 정도 정리해놓고 평온하게 여행도 가시고요. 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예, 편안하게. 그렇잖아요. 뭘 위해서 지금까지 힘들게 해오셔서
모셨겠어요. 그것 때문에 또 가족 간에도 서로 또 분란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픔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은 그냥 정말 진짜 나 자신을 위해서 뭐가 좋은지 그것만 이제 답을 얻으시면 이제 끝이 날 것 같아요. 하동에 그는 처음 들어갔을 때 뭐 이래 좀 집이 좀 이래.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 논이었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예, 저는 이제 처음에 평상으로 한 5, 6년 살다가요 혼자서 계곡물 떠먹고 살다가 컨테이너를 놓고서 이제 살다가 조금 달아냈죠. 약간 이렇게 사람 살 수 있게. 아 컨테이너에서 달아냈어요. 예예예. 아. 뭐. 그 이제 그 땅은 뭐 이래 소유를 했습니까? 너무 임대로 이래. 2006년도에 샀어요. 그래도 이 뭐 큰 논은 아니고. 논은 이제 좀, 논은 이제 논 구한 지 한 4년 됐고요. 논은 좀 농사, 벼농사 좀 질려고 따로 제가 좀 구했고요, 그때는. 네. 농사 지으면 20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계값 100만 원 주고 100만 원 남고. 50대 50이죠. 직불군 또 조금 나오고 100만 원. 그러면 이제 딱 2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20만 원이잖아요. 그럼 우리 충분히 살거든요. 공과금 10만 원 빼고 10만 원으로 가요, 사 괜찮아요. 완벽하신 점 자체가 그렇다니 그냥 평온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맞히고요. 한번 가게 노는 날 저희 집 한번 다녀가요. 예, 그러면 예. 뭔가 영감이 오고 예, 예. 또 어떤 있잖아요. 또 그게 생각보다 또 모든 해결점이 빨리 풀릴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어쨌든 내려놓고 평온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그게 해결되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고 안 될 거라는 생각이 강하면 그거는 또 안 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네. 내가 모든 것이 잘 조절로 해결된다는 그런 강한 믿음과 그리고 내 정말 진짜 진정으로 내 마음이 내려줘야 되거든요. 평온한 상태. 뭐 이렇게나 참 오늘 참 이 뭐 오늘 참 생각지도 않고 아니 어제 마침 전화가 와가지고 그 우리가 이제 저 형님 우리가 내일이고 장영이 가는데 그 선생님 만나러 보하면은 그래 마침 때가 마침 또 나를 이랑 전화를 한 거야 맞아 그 장영이 온다 하더라고 그러면 오늘 신경 참 들리라 우리도 보고 그럼 나도 우리 또 기암 또 우리 또 선임 보고 이랬더니 아이고 참들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을 초월하는데 오늘 만남입니다. 오늘 또 말씀 들어보니까 또 뭐 너무나도 참 너무나도 고우신 분이네. 아이고 참 TV에 좀 누가 좀 강의 좀 하고 하셔야겠다. 많은 사람인데 내 인데만 이런 뭐 요새 뭐 언제 뭐 고점에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요. 사람들은 다 같이 동시에 얼싸 너 최고다 최고다 올려놓거든요. 하루아침에 무거워지거든요. 다 떨어뜨리거든. 그거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떨어질 때 그래. 너는 완전히 떨어져라 남 떨어지려 더 집어 밀어버려. 그렇지. 그래서 자기가 힘이 없으면 에너지가 자기 공부에 힘이 없으면 그 떠밀려 올라가다 떠밀려 내려. 근데 그럼 그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공부가 저절로 돼 있으면 꽉 기초가 달려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올라갈 것도 없고 그렇게 내려갈 것도 없죠. 그렇지. 담담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수련이라는 것이. 농사를 언제까지 지었어요? 이렇게. 학부맹천 졸업하고 꾸준히 농사. 그래. 언제 나는. 예. 무슨 노이 많았던 어릴 때부터 한낮 때부터 그러기에 뭐 국민학교 갔다 오면은 뭐 옛날에는 뭐 소 갖고 쟁기질하고 농사 짓거든요. 맞아. 쟁기질했죠. 병기가 있는 거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때야. 그래 뭐 아버지 농갈로 가면 소주 퍼가지고 덜해 예. 가지고 몇 가지 싣고 가지고 그러기는 뭐 참도 그렇게 나는 어릴 때부터 걷기 시작하고부터 농사를 지은 게지 아. 그래서 나는 촌을 항상 손가락 밑에 흙을 넣고 살았지 내가 내가 아버지가 40 너희 때 돌아가셨거든 옛날에 돌아가시고도 그럼 몇 년대부터 그렇게 조금 힘이 드셨어요? 그렇게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내가 약간 어느 정도 이제 이때 수돕했어야 되는 해가 어떠냐? 아, 이제 그게 내가 이제 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나는 농인 내게는 직장이다. 그렇죠. 대학생들은 공부가 기업에 들어가는 게 출근하면 직장이지만, 맞죠. 나는 농사 짓으려고 하면 내가 밖에 나와서 일터가 내게 땅이 내 농사잖아.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논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열마지기 있으면 열마지기 농사 소출의 한계가 있잖아. 그러면 20마지기 맞춰야 되고. 그 농사 지면서 계속 땅을
많이 살아야 되지. 그, 내 직장을 넓혀야 내가 수확이 있으니까. 네, 넓혀 나간 거죠. 계속 넓혀 나갔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확장된 거네. 응, 확장되고 하다 보니, 이제 옆에 쪽에 부동산 바람이 불어가, 옆에 막 땅값이 튀고 이러면은, 나는 또 비싼 땅을 팔아보고, 나는 솔직한 말로 농사 짓는 목적인데, 이 땅은 10만 원인데, 여기 들어간 적은 5만 원도 안 한다. 예. 그러면 나는 이걸 팔아보는 거야. 예. 비싼 걸 팔아보고, 예. 이걸 팔고, 몇 배로 흐른 땅을 많이 사야, 많이 사는 거야. 그 돈으로 이걸 또 더 크게 사는 거야. 그래야 내가 농사를 지어라. 처음에는. 많이 만들어야 처음에는 좋은 취지지. 예. 내가. 예. 내가 처음에 좋은 취지인데, 예. 이래 이래 하다 보니까 또 가입기네. 또 이쪽에 땅도 또 올라간 거야. 그렇다 보니까, 아. 야, 그때부터 이제 금은 많이 든. 부동산에 돈이. 아, 이제 부동산이구나. 아, 나는 농사 짓면서 농사 짓는 이 자체가 이게 부동산이 되었던 거야. 그 다음에 농사 짓고 땅을 많이 확보해야 돼. 뭘 많이. 뭘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또 이쪽에 사는 게 흔쾌. 가게 또 확보하고 또 대출해서 또 하고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제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뭐, 아이고, 농사 짓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또 막 은행에 뭐 담보해가고 설정해가고 내 계약금만 있으면 10%만 있으면 막 농사 살아보이겠네 막 땅을 이제 막 농사 이주가 아니고 이제 땅 막 공장 부지 이런 것도 막 손을 대는 거래 내가 이제 그게 이제 내 농사 짓는 이게 내게 몇 년대 몇 년부터 그럼 IMF 때 97년도 97년도 IMF에 왔어요. 예, 그렇죠. 97년도 말에 왔어요. 그때 이제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내가 부채가 한 뭐, 근한 뭐 24년 됐네, 지금으로부터. 23년, 4년 됐네, 97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럼 어려움이? 아, 시작을 그때부터 했지. 언제? 농사 짓면서 이제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해왔어도 이제 내가 부채가 이제 그때, IMF 때 그때는 고금리가 막 대포잖아. 그래도 한 10미덕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뭐, 또 IMF 또 넘어가고, 뭐 또 농사 짓고 갚고, 이자 갚고. 그러다 보니까 부채를 내갖고, 아이고, 이 은행 부채를 안 씌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끝을 내뿜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이고, 또 이게 넘어가니까, 아이고, 뭐, 자꾸 이제, 땅을 막 사다 보니까, 덩치는 커지지, 여가 사고, 이러다 보니까, 뭐, 10억, 20억, 이거 뭐, 순간적으로 막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그 뭐, 90억에 가깝거든, 지금 내가. 90억에 가깝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제 지금 땅은 뭐, 군데군데 많이 가 있지. 그건 아닌데, 이제, 근데 세월이 이래 되고 막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그래 어려워지지. 이제 이게 이제 내가 뭐 우리 하겠다고 해서 이걸 내가 갚을 수가 없지. 내가 뭐 그냥 뭐 어느 정도 금액 뭐 믿을 것도 막 그런 게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말 벌려 놓은 건데 그거를 이제 발을 하나씩 빼야지 이제 해결이 되는 거니까 이래라도 만들어서 너무나 내가 오늘 행복합니다. 너무나 신경 써. 왜 우리 스님 만나가 참 이래 됐는지도 알겠고 스님을 만나보고 싶었다니까. 예. 신교수를 전에 감사하는 정도의 스님 같으면은 신교수가 무슨 그때 나빠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예. 농사 짓는다 하는데 신교수가 일할 스타일은 아닌데 일합니다. 그래 그래서 일할 스타일은 아닌데 스님 그 스님도 일하고 당연히 젊은 지가 일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신교수가 그것서 그냥 안주하면서 그것서 생활을 하게 될까? 난 그게 참 궁금해. 저도 있었어. 예, 예. 그래, 아니고, 오늘 또 더 아이들 더 놀란 건, 여사님이 또 떠나볼까? 또 이랬다 가야긴 해. 참 뭐, 세상은 참 뭐. 오늘 참 많은 걸 내가 오늘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참,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내 마음을 참 가하게 하네. 저희들이 또 너무 많은 시간을 또 이렇게 그거 하면 안 되니까 예, 예. 넘어가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뭐 요거는 우리 막 식구들끼리 잘 묻겠습니다. 아유 조금밖에 안 갈 거예요. 갑시다. 예. 잘 있고 예. 또 내가 나중에 도착하거든 전화해라. 예예. 나중에 서영할 때 한번 오지. 그래 그만 예. 나도 가고 예. 또 수술 올리고 좀 하고. 예. 가보겠습니다. 사이에. 은행이 다 떨어졌네요.